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부터 24절 끝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허루까 은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갤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또 그가 가르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받은 거라고 11절과 12절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게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 하면 그가 어떤 자였는가, 그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잡는다면 바울의 회심과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데, 이 변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한 건 13절. 그가 사울일 때에 있었던 자기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 즉,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유대교에 있으면서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너무나 내가 잘하는 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바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하고 뭐가 달랐느냐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유대의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말이죠. 육체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니까요. 이가 가리키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대적받을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자가 실질적인 유대인이다.라고 그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내가 원래 옛사람이 유대교 사람이야.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교인 사람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기가 유대교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가 알고 있었느냐를 표현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합당하게 잡아서 데려오고 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할수 있는 증표를 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갔으니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교의 그 율법에 따르면 이그리도인들은 잘못됐다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7장에 그 스테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 처음으로 사울이란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이 그 옷을 다 맡을 만큼 그 돌던지는 자들과 동참해서 같이 세반을 힐란하고 비난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었고 이전에 이와 같이 교회를 했던 자라고 박했던 자라고 말하는 것 또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 동족 중에서 유대집파 사람들 중에서 내영갑자 나이 들고 더 연로해서 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지다칠 정도는 아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고 조상의 전통을 지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이전의 옛사람인 나와 지금의 나의 차이가 무엇인지 복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틀리지 아니한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가진 그 고정관념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알아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변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유대교에서 배워지고 유대교의 가르침이 완전히 쇠대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는 것. 너희들도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이 이렇게 나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바울이 나의 옛사람, 나의 옛신앙이 이와 같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지금의 이 신앙.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님 안에서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바르냐, 오르냐, 이 판단이 정확하느냐. 라는 거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장로교 하나 안에도 100개가 넘는 교단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갈라지고 갈라지고 갈라진 것은 다 내가 옳고 너는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는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옳고 나름대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맞기 때문에 너희하고 함께할 수 없다 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교리를 세워서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각각 자기가 깨달은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고정관념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오른가 너희들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열심으로 그 일을 했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내가 담에색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몰랐더라. 내가 잘못 알았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열심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악한 것이고 죄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율법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정제하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행하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율법을 왜 주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지으신 용모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 그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하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병폐를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행전 8장의 1절을 보면은 열두 사도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안 떠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핍박이 왔어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도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자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물새를 준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신란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죠. 그 이유가 왜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었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라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열두 사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이라 그랬지 유대인에게만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되어지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그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 그거 하나를 받아들인 것이 유대교 사람들과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 그거 하나의 차이일 뿐이지, 그들은 유대교를 여전히 똑같이 지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어진 그것은 콘스탄티 황제가 이것을 국교로 만들면서 종교화 돼버렸어요.더 이상의 핍박이 없었어요.더 이상 그들은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더 이상 그들은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핍박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믿음 안에 서게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그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만들면서 그냥 편안하게 믿다 보니까 편안한 종교인으로 변해버렸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도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전통이 뭐예요? 교황이 그 의복을 입고 성도와 구별되어져서 의식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해오고 있어요. 오늘날은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의식과 전통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취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제사장과 백성과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 분명히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예요. 하나이다.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옛날에는 단상이 다 높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 속에 남아있는 생각 속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우리 속에도 이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정제하고 판단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정해놓는 법칙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조금만 어긋나도 정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난한 전도사님이 젊었을 때는 잘 모양을 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신학교를 가게 되고 부부가 다 신학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은 다 옛날에 입었던 옷들만 입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치마가 무릎 위에 살짝 올라가는 라플라플한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불러가지고 아니 전도사가 옷을 이런 걸 입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꾸지음을 아주 대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되었어요.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을 하느냐?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옷이 없어요. 다른 옷이 없는 거야. 인제 옷이 다 그런 옷들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입고 왔는데 사모는 불러다가 아니 전도사가 옷을 이런 걸 입을 수가 있냐고 야단을 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당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 눈물 찔끔 짰을 텐데, 대놓고 사모님이 옷 사주시겠습니까? 동상 덕분이에요.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옷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뭐죠? 겉 껍데기, 겉 모양만 보고, 판단하고 그 교회 안에서는 이래야 돼라는 어떤 그 규례 속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이 그 법칙대로 전도사는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돼. 그렇게 치면 까만 치마에 흰조고를 입어야 되죠, 우리는. 그런 어떤 틀 속에서 그거를 책망을 한 거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건 제가 한 일례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사람들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면 나는 죄를 짓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아주 많아요. 내 안에서, 내 기준에서 나를 판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옛사람은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를 접할 때마다 욕기 42장 3절의 말씀이 떠올라요. 욕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욥과그세 친구와의 대화예요. 근데 그 대화 속에 굉장히 제 친구가 한 말들이 옳은 것 같고, 욕이 한 말도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보니 하나님께 네 명이 다 책망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배 고백. 무지한 입술이 이치를 가리는 나이다. 알지 못하는, 꼭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나이다. 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그 고백을 요비하는 것 같은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옛 사람이 이렇게 했던 건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행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판단하면서 정지하면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가늠하다 나온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왔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돌을 다 놓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들이 잘못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거, 잘못 깨닫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눈을 벗겨주신 것 뿐인 거예요. 율법 앞에 제대로 서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정제하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율법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게 뭐냐면, 너희의 죄를 깨달아라. 뭐라고 썼는진 기록이 안 됐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마음에 음력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잔이라 쓰시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 말을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의 음력을 안 품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아무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돌을 다 놓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율법 앞에 제대로 서게 한 거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율법 앞에 제대로 서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결국은 돌을 들었던 걸 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십자가의 말씀의 복음을 받았으면,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저 사람이 죄인이었는데가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야요. 의인은 없나? 나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모든 자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 돼버려. 누구를 정지할 때. 그럼 너를 보라는 거죠. 너를 보면 너도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나도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돌은 여전히 들고 있고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힐러하고 정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서서 보면 비 앞에 서서 보면 내 얼굴에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다 보이잖아요. 내 허물이 다 보이거든요 내 죄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나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뭔 죄를 졌어도 나보다 나으니까 아니면 내가 저런 사람이었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만달란트 핏진자와 백제나리온 핏진자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탄감 받은 것은 저 사람의 죄보다 더한 것도 탄감을 받은 내옛 사람이 이래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옛 사람을 돌아보면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제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옛사람이 죄인인데, 이런 옛사람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부르심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율법 앞에 서게 하고, 율법 앞에서 나는 너를 자유케 하는 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은행 거예요. 예수님 두 가지를 이루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율법 앞에 서서 율법이 왜 주었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을 놓게 했고 두 번째는 죄악 가운데서 그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구원시키시는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이두 가지를 똑같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내가 제대로 서서 도를 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 입에 여전히 정제 판단하고 참수하는 거 여전히 있고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여전히 그걸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내가 나 스스로도 그죄 때문에 묶여 있어도 안 되고 정죄해도 안 돼요. 나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이두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세 번째.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모태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가 15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사도냐 아니냐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부터 이미 택정해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택정을 했고 그리고 나를 그 은혜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은혜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라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한 그러한 죄인, 어떻게 보면 성령을 해방한 죄 같은 이런 죄를 진 죄인인데, 주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나에게 알게 하셔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노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대요. 창세전에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전에 천지를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그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 짓도록 하나님이 두신 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너는 요죄졌구나 너는 요죄졌구나 그게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질 거를 다 아시고 아예 이 죄를 관과해버리실 걸 이미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인지. 내 지은 죄가 100가지고, 네가 지은 죄는 1000가지라 할지라도, 100가지든 1000가지든 상관없이 죄인일 걸 주님이 아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인생들은 짓는 게 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죄를 도말해 버리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가 오셔서 이 죄를 다 도말해버리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미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주 죄인이고 오리지널 죄인인데 그 오리지널 죄인이 되어진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에. 하지만 그 아담을 지으신 이는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은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가 완전히 도말되게 하실 것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것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기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만인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자손으로 번성되진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은 예정된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아들이 되도록 예정된 자고 거룩함을 입도록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들을 지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죄인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라그 말이에요. 그때는 주님이 알아서 정하시는 것이고 너는 네가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어두움에서 건져 나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머니의 택 속에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 직분을 행한다라는 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 말씀의 계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열심으로 전심으로 그것을 향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왜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씀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의 구원이에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준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복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말하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를 분명하게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거죠. 뭐냐. 이전엔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열심히 육체로 특심이었다는 걸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 잘못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담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는다라고 사도바울이 말한 그 이유예요. 내가 율법을 그렇게 했지만, 육체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내 생각 속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이 모든 것은 죄요. 사망일 뿐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다라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즉, 나를 부르,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기를 기뻐하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게 되었을 때의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의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혈육과 은원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의지한 거예요. 성령님께만 의지한 거예요. 육체의 열심과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다 배제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 색으로 돌아간노라, 즉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 다시 가서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사도들에게도 가지 아니한 그는 절대적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고 조금 다르거든요.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전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걸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고정관념이 되어지는 사도들에게 나온 복음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로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참복음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 중에 이유를 대는 건 내가 혈육과 은혼하지 않냐고 먼저 된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가르침을 나누거나 배우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직 주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한 사실이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후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확실하게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주님이 가게 하신 때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메시지 중에 중요하게 해야, 알아야 될 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간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간다고 나도 저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혈육을 따라가도 안 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도 안 되고, 무엇을 따라가 되냐, 성령이 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제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전하는 것인지 알수 있으니까. 기도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그때 그가 올라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하지만 또한 훈련의 때가 있어서 아무것도 되는 거가 없고 뭔가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계속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이렇게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정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에게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깨달음, 내가 앞에 경험한 모든 그 깨달음들은 또한 깨달음을 함께 나눠야 될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함께 이해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훈련을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유익이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죄고, 이게 다 무너지고, 다 엉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고, 나를 버린 자 같았지만, 그러나 지금 나를 부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테반이 죽는 것에 그 앞에서 의기가 등등한 것, 또담의색으로 가면서 또 그리소인들을 잡아가지고 오게 가지고 박해하고 이걸 다 보고 계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이단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처럼, 율법이 자기 자신도 핍박하게 되어지는 속에서 이 율법이 아닌 복음만이 진리요 복음만이 구원이요 이 십자가만 귀하다는 걸 철저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경험은 유익이다. 아멘. 과거에 그것이 죄일지라도 유익이다. 어떤 유익?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니까 유익. 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니까 유익.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고 그 사랑함이 그래서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자들을 무슨 일을 하도록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찬성이 되게 하시도록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자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 저주 가운데 노인자이지만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냥 무조건 다 덮어버리고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을 받는 자로 양육을 하셔서 쓰시더라. 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 뿐인 거예요. 3년 만에 그렇게 되어진 이 바울,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때가 되니 바나바를 보내서 다소에서 그를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이 따로 세워져서 기름붐을 받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의 전도를 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는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아요? 바나바가 쓰임을 받아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이 되게 하는 역할을 바나바가 하고, 그리고 안지옥에서 가르치는 훈련을 받게 하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름봄을 받고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어지니, 그때부터 이방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지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의 때가 열리게 되어진 거죠. 바나바는 사라졌어요. 소리도 없이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고자 하는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그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늙은 나이에 부른받아서 이제 더 뭔가를 하시겠다고 할때 그것도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그저 다 그분의 때요. 그분의 뜻이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만 은혜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를 보니까 이게 다 사실이야.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이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후에 이곳에 갔을 때이 사람들은 바울을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소문은 들었어요. 무슨 소문? 그렇게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를 파괴하던 자가 지금은 이 믿음을 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한다 함을 들었다고.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울이 박해를 하는 자가 되도록 쓰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거 맞죠? 거기에 숨겨당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거죽으로 보면 성령을 해방한 자여 그리스인들을 죽인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인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건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더 강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죄인이 변하여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 교회에 발 걸치고 사는 자 아니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비지근한 거 아닙니다. 라오지기야 교회 되지 마시고 확실하게 소속을 나타내세요. 육체의 사람이냐, 육체의 예법을 따라 사는 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냐 말씀을 따라 사는 자냐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니,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려? 내가 영광 못 돌려요. 지금 바울이 고백이 뭐예요? 내 안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즉, 내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기에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확실한 거죠. 그래야 우리의 가는 길에 실족함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귀한 걸 가르침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옛 사람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더 이상 육체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육체의 계명에 속한 자도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하고 편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